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타이레놀 품귀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약사회가 나서 타이레놀과 성분이 같은 약이 70여 종에 달한다며 선택의 폭을 넓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버스 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손실 보상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 철도 노선 반영을 위해 막판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또다시 정부 세종청사를 찾았습니다. 과수화상병이 괴산까지 번지면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손실 보상금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 8시 뉴스 시작합니다. 60세 이상 전 연령층이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으면서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더 심화되자 약사회가 직접 나섰습니다. 타이레놀과 성분이 같은 약이 70여 종에 달한다며 선택의 폭을 넓혀달라는 당부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에선 오늘 또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60에서 64세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하루에만 2만 9천여 명이 접종을 받으면서 1차 백신 접종률은 56.2%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일선 약국에선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해열 진통제로 타이레놀을 직접 언급하다 보니 약국을 방문하면 타이레놀부터 찾는 겁니다. 그냥 여러 사람이 찾으니까 달라고 한 거고 뭐 없다니까 다른 거 똑같은 효과는 똑같으니까 다른 거 산 거죠. 품귀 현상이 계속되자 충청북도 약사회가 직접 나섰습니다.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이 들어있는 해열 진통제만 70여 종에 달한다며 타이레놀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약국을 방문하여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의 약을 찾으시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 불편함 없이 약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에선 노래연습장발 집단 감염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기침과 가래 증상을 보인 40대가 추가로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N차 감염을 포함해 40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촉이 많아서 확산이 좀 빨리 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이라. 또한 타 지역 장례식장을 다녀온 일가족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CJB 김규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반가량 지속되면서 버스업계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운송수입 감소는 불보듯 뻔한 일이어서 버스업체들은 폐업 위기까지 내몰리는 등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시 종합운동장 옆 공터입니다. 시외버스 수십여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외버스를 타는 승객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번호판을 반납한 채 운행을 중단한 겁니다. 주로 청주와 충주를 오가거나 괴산을 통해 도내 곳곳을 누비는 시외버스인데요. 하지만 한 노선에 승객이 많아야 5명 정도밖에 타지 않다 보니 해당 회사는 버스 운영 대수를 30%까지 줄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도내 전체 시외버스 385대 중 88대가 차고지에서 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업이 되고 장사가 되어야지 차들이 더 원활하게 굴르는데요. 그렇지는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를 세워놓고 또 회사도 어렵고 회사가 한 달에 한 1억 5천씩 이렇게 적자를 봐요, 저희들이. 전세버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간 1월부터 5월까지 도내 전세버스 운행 기록증 발급 내역을 보면 2019년에는 2만 8천 건이었지만 지난해 4,400건, 올해는 3,500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올 연말까지 지속이 된다면 충북 도내 87개 업체 중에 두세 개 업체는 폐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사 위기에 놓인 버스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실질적인 손실 보상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과수화상병이 들불 번지듯 번지고 있습니다. 도내 최초로 단양에 이어 괴산에서도 과수화상병이 확진됐고 충남 예산과 경북 안동까지 번지면서 초비상인데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정부가 손실 보상금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괴산도 뚫렸습니다. 괴산의 사과농장 두 곳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진된 겁니다. 단양에 이어 괴산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기는 역대 처음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충주가 가장 많은 119건을 기록했고 제천이 25건, 음성이 24건, 단양과 괴산이 각각 2건, 진천도 1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모두 174건, 66.4헥타르가 초토화된 겁니다. 불과 보름 전 43건보다도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사과 주산지인 충남 예산과 경북 안동에서도 과수화상병 첫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도 비상입니다. 현재 정부가 피해 농가에게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은 1헥타르에 약 2억 2천만 원. 하지만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빠르면 올해 7월부터 손실보상금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지난해 전국 최대의 과수화상병 피해 지역인 충주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마다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국가에서 이런 치료법이나 이런 게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보상금을 지방에 이양하게 된다면은 저희 충주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400억의 손실보상금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10% 20%를 충주시가 부담을 하게 되면 너무 경제적인 타격이 크고요. 또한 치료약제 개발과 저항성 품종 보급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지방비 부담을 최대한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점차 면모를 갖춰가고 있지만 유독 대학과 병원 관련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생활권 집현동에 들어설 대학 공동캠퍼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충북대도 세종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문을 연 충북대 세종산학협력관. 이 자리에 오는 8월 충북대 동물병원이 입주합니다. 교수진 10명을 비롯해 4, 50명의 의료진이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 일대의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와 치료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수의과대 학생들의 임상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됩니다. 산단에서는 그 건물을 임대도 못 주고 계속 몇 년 동안 배웠거든요. 근데 저희는 또 그 세종시 쪽에 전 대학병원급의 지동물병원을 쪽으로 진출하고자 계속했었거든요. 이곳이 충북대의 세종시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종 충북대 동물병원의 설립은 의대 부속병원 진출을 망설이다 충남대에 선접을 당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종시 집현동으로 불리는 이곳 야산에는 오는 2024년까지 충북대를 비롯한 서울대, 충남대 등 6개 대학의 세종 공동 캠퍼스가 들어섭니다. 충북대에서는 수의과 대학을 시작으로 정책대학원과 산림치유대학원 등이 설치됩니다. 임대가 아닌 분양을 받을 계획으로 현재 캠퍼스 설립을 위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대학이지만 저희들이 세종 캠퍼스를 앞으로 잘 우리 계획대로 이끌어 나가면 수도권 대학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바로 세종 캠퍼스인 거죠. 저희들한테는. 대학 교육 인프라의 무주공산 상태인 세종특별자치시. 공생의 역학관계에 놓인 주변 도시 대학들에겐 포화 상태인 본교를 벗어나 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갈 기회의 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청주 도심에 철도를 유치할 수 있는 단초가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간에선 충청권 연대로 목소리를 키웠고 이 문제를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는 이시종 지사는 오늘도 애끓는 읍소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와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 비대위가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를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라고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가 국가균형발전과 충청 메가시티 조성의 필수 사업임을 역설합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은 결국은 4개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이고요. 그중에서도 핵심은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약속을 정부가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청주도심 통과가 무산된다면 행정수도 완성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기존 중복선을 활용한 국토교통부의 안을 즉각 폐기하고 청주도심을 연결하는 합리적 방안을 즉각 반영하여야 한다. 청주도심 통과노선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밝힌 이시종 지사는 또다시 정부 세종청사를 찾았습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호소에 가까운 설득을 펼칩니다. 청주는 철도가 없는 유일한 시다 뺏어갔기 때문에 국가가. 현재 이제 충북선 철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하루에 175명. 이 지사는 청주시가 건설 후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청주도심 통과 노선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철도가 건설되고 운영되려면 10년에서 20년이 걸리는 만큼 그때 시장이 걱정할 문제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충청권 민관정이 청주도심 통과 노선을 반영시키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충북도의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여야에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계속 심사 법안으로 분류돼 심사가 연기된 상태로 도의회는 상반기 내 개정안을 처리해 하반기에는 설계에 착수하는 등 세종의사당 건립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개회한 391회 도의회 정례회 첫 본회의에서는 오창 여중생 2명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도의원 2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수계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자치단체와 경찰, 검찰, 교육청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협력 체계를 가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동현 의원은 교육청 3당 기구가 정작 필요할 때 제 역할을 못했다며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봄 충북은 날씨 변화가 매우 심했고 강수량도 사흘에 한 번꼴로 잦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의 봄철 기후 분석 결과 충북의 올 3월 기온은 기상관측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지만 4월에는 한파와 초여름 날씨가 동시에 나타났고 5월에는 평균 기온이 역대 네 번째로 낮았습니다. 또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접근하면서 올봄 충북의 강수량은 1973년 이후 7번째로 많았습니다. 괴산군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재개합니다. 군은 다음 달 초 우즈베키스탄인 근로자 75명을 입국시켜 2주간 자가격리 뒤 올 연말까지 옥수수 수확과 절임배추 생산 현장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전국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시작한 괴산군은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사업을 중단해 왔습니다. 충북 버스운송 사업조합은 오흥규 이사장과 22개 노선버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청 앞에서 안전속도 5030 준수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안전속도 5030을 준수하고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충청북도에 전달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대전 지역 아파트 5채를 부정 당첨받은 42살 A씨를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44살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청주 지역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B씨 등 5명에게 500만 원을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수한 다음 이들을 대전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킨 뒤 대전 소재 아파트 5채를 당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주 출렁다리 설치 입지를 놓고 갈등을 겪어온 가운데 충주시가 추진 중인 심항산 태양산 구간이 더 적절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주시는 충주 출렁다리 조성사업 시민설명회를 열고 연구 용역 결과 심항산과 충주를 건너 태양산을 잇는 국내 최장 331m의 무주교 현세탑인 이란이 더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착공해 2023년 12월 충주 출렁다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 중부내륙철도 개통을 앞두고 음성군 감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음성군과 충북개발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총 사업비 964억 원을 투입해 감곡 역사 주변 237,000제곱미터의 주거와 상업용지,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보훈군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가 실시하기로 하고 2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입니다. 지원 금액은 배기량에 따라 300만 원에서 3천만 원이며 매연 저감장치는 장치 가격의 90%를 지원합니다. 충북의 대표 관광명소인 단양 도담산봉이 지난해 주요 관광지 입장객 수 집계에서 전국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도담산봉의 입장객 수는 269만 명으로 2019년 6위에서 두 단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북 영덕 강구항이 320만 명, 전북 군산 선유도가 281만 명,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가 275만 명으로 각각 1,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